시즌 개막 4연승으로 출발했던 이번 시즌 경남FC 선발 명단 확인해보겠습니다. 손정현 골키퍼, 김현은 여성의 박지수, 우주성의 수비라인, 네게바, 조재철, 최영준, 쿠리모토, 최전방의 김효기와 김신이 있습니다. 이어서 강원FC입니다. 이범현 골키퍼, 백3에는 이재익, 오범석, 맥구안, 그 앞에는 정승용, 발렌티노스, 박정수, 박선주, 정석과 최전방의 디에고와 이근호가 짝을 이뤘습니다. 월드컵 휴식기전 빅매치입니다. 경남FC의 강원FC의 경기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편에 경남FC, 화면 오른편에 강원FC입니다. 헤어스타일, 뭐 신체 조건 정말 인상적인 말콤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경기 이제 직전에 약간 선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원래는 김영희 선수가 선발 출전할 것이라고 이제 1시간 전에 통보를 받았었는데 그라운드에는 안성남 선수가 먼저 선발 출전했습니다. 나 경기 워밍업 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서 지금 안성남 선수가 선발 출전하고 있습니다. 네게바. 네게바. 어깨선 이겨내고 네게바 올라옵니다. 네게바. 네게바 질적에 정승용. 네게바. 네게바 꼬아버 쳐놓고. 네게바. 이범영 다시 네게바. 막아 세우고 있는 강원FC입니다. 지금은 네게바 선수의 개인 솔로 플레이에 의한 그런 좋은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예. 키커는 쿠니모토. 쿠니모토가 왼손을 들고 내렸습니다. 쿠니모토 프리킥 강하게 지나갑니다. 지금은 굉장히 날카로운 프리킥이 문전 앞으로 날아갔고요. 골키퍼가 네. 나올 수 없는 위치에 잘 떨어졌지만 아쉽게 골문 밖으로 빗나가고 만 장면입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강원이 이번 시즌 내내 조금 수비 쪽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근호 왼발 굴절되었습니다. 손정현 정석과 뒤로 패스 박선주 왼발 손정현 경남의 골문을 오늘도 구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박선주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 수비를 하고 있지만 왼발을 주로 쓰는 선수가 지금 열린 상태에서 또 그라운드 컨디션을 보고 원바운드 슈팅을 때렸지만 예. 손정현 선수가 다이빙을 멋지게 해내면서 좋은 선방을 해낸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두 팀이 선제골 제고가 뒷공간으로 박지수 헤딩. 이근호 계속 볼 살아있습니다. 세컨볼 이근호 접고 이근호. 들어옵니다. 이근호 그 앞에 김현은 이근호와 김현은 크로스 손정현 현재 좀 부상으로 좀 빠져 있는 게 안타까운 경남 상황입니다. 디에고 돌파, 디에고 손정현 또 한 번 차냅니다. 볼 살아 있습니다. 계속 볼 살아 있습니다. 박지수, 정승용, 정승용 높게 뜹니다. 지금 전 상황에서도 브라질 선수가 특유의 잘 때리는 인사이드 감아차는 슈팅을 잘 시도했지만 손정현 선수가 슈퍼 세이브로 막아냈던 장면이었습니다. 네. 다시 조재철 측면으로 빼줬습니다. 연결됐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우주성 크로스 올라옵니다. 안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뒤쪽 크리모토 코너킥 높게 올라왔습니다. 발렌티노스 뒤쪽에 정석과 조재철이 끊었고요. 정석과의 발이 높았습니다. 발을 내리면서 복부 쪽에 조금 차였던 조재철 선수입니다. 지금 정석화 선수가 볼에 대한 도전이 늦으면서 그 발이 지금 조재철 선수의 복부에 맞고만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예. 우주성 아, 짧게 내려줬습니다. 네게바 박스 안쪽 네게바 오른쪽으로 안성남 골라인 아웃 뒤로 연결 박선주, 박선주 왼발 가졌습니다. 헤딩 세컨볼 정석화 역금을 지금은 박선주 선수의 크로스가 경남 수비에서 처리가 잘 안 된 볼을 정석화 선수가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옆 골문을 빗나고 말았습니다. 예. 이런 장면에서 몸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왼발 코너 짧게 헤딩 흘러나왔습니다. 정석화 빗맞았습니다. 지금 같은 장면에서는 계속 좀 짧게 연계 플레이 잘 끊어냈습니다. 뒤로 굴절 이근호 뒤에 태클 조재철 지금은 볼을 끊어낸 이후에 이근호 선수의 몸이 좀 더 빠른 장면에서 조재철 선수가 뒤늦게 태클을 하면서 경고까지 받았은 그런 장면입니다. 조재철 옐로 카드입니다. 제이고의 코너킥 휘어 돌아왔습니다. 헤딩! 손정현! 오범석 헤딩이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아쉬워하고 있는 예. 송경석 감독의 표정이었습니다. 오범석 선수가 좀 후리로 뜨면서 헤딩까지 시도했지만 손정현 선수의 품에 안기고 만 장면입니다. 예. 전반전 종료 휘슬을 불었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 스코어 0-0 그대로 끝났습니다. 경남은 일단 말콤과 하성민 선수가 준비하는 것 같고요. 역시나 양 팀 감독이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가장 강력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진영 바꿔서 오른쪽에 경남, 왼쪽에 강원입니다. 지금 제리치 선수가 들어간 상황에서 어떤 약속된 플레이를 할지 정승용 나 강하게 맞습니다. 슛! 헤딩! 이근호! 손정현이
한번 쳐냈습니다. 여성혜와 이근호가 쓰러져 있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는 사인을 벤치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혼자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근호. 슈팅 이후에 떨어지는 장면에서 부딪히는 선수들끼리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이 장면에서 좀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여지는 이근호 선수입니다. 제레치의 헤딩, 손정현의 펀칭 이후에 이근호와 여성혜의 충돌이었습니다. 자, 지금 여성혜 선수도 이근호 선수가 지금 떨어지는 장면에서 축구와 스터드의 얼굴을 맞으면서 그런 부상이 보여지고요. 이근호 선수도 슈팅하는 장면에서 바디 포지션이 조금 엇갈리는 동작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부상을 입고 교체돼 나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강원 팬 분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표정으로 이근호 선수의 부상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근호가 나간 자리에 이현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근호 선수도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말컹이 너무 친하게 잡아챘습니다. 디에고가 말컹 선수도 그냥 잡아 땡기면서도 웃으면서 본인이 파울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디에고 잘 연계돼 나왔습니다. 박정수 대로 슛! 높게 뜹니다. 지금은 과감하게 슈팅까지는 시도했지만 본인이 굉장히 지금 몸에 힘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골이 또 골무늬로 벗어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디에고입니다. 디에고의 돌파 이겨냈습니다. 디에고, 디에고 연결 잘 됐습니다. 박스 안쪽 박정수 크로스! 제리치 헤딩! 제리치 선수가 높이 싸움에 이겨내면서 까지 골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선제골을 만들어내는 장면입니다. 디에고 선수가 잘 주고 들어갔고 박정수 선수도 날카로운 크로스 한 볼이 지금 높이 싸움에 이겨내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박정수의 빠른 크로스 손정현 맞고 굴절. 확실히 높이가 있는 제리치 선수가 지금도 여성의 선수와의 지금 공중볼 싸움을 이겨내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박정수, 시저스, 다시 한번 제리치. 제리치 밀어냅니다. 일어서라는 제스처입니다. 뒤집고 들어갈 때 여기서 볼은 빠졌고 조금 더 관대하게 페널티킥까지 선호하지 않는 송인석 주심입니다. 오른쪽에 이현식, 안쪽으로 띄워줍니다. 말콩의 헤딩, 박정수 이번에 왼쪽에 발렌티노입니다. 살아있습니다. 발렌티노 슛! 크로스바 위!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과정 중에 크로스 이후에 슈팅까지 마무리하는 게 굉장히 좀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오늘 강원의 모습입니다. 살짝 먼저 제리치. 제리치 슛! 역급을! 위력적입니다. 먼저 박스 안에서는 스트라이커한테 이런 공간을 주게 되면 슈팅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바의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권용현! 권용현! 아하! 확실히 말콩의 지금 현재 컨디션 모습은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지금 말콩 선수가 결국 쓰러졌습니다. 아 마지막에 또 살짝 미끄러졌네요. 주우러 가는 장면에서 미끄러지면서 계속해서 이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말콩입니다. 이미 세 장 교체카드 모두 구니모토, 보냈습니다. 구니모토 잘 챙겨 들어왔습니다. 박스 안쪽 구니모토 태클 파울입니다. 오 강력하게 강원의 수비진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골이 떠난 이후에 이제 선수 이제 왼쪽 발목을 지금 잡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고요. 다시 보시죠. 이제 선수가 골을 걷어낸 이후에 후니모토 선수가 지금 발목 쪽에 왼쪽 발이 태클에 들어가면서 그래도 뭐 경남과 쿠니모토 입장에선 경고로 이 상황을 또 마무리해서 또 팀과 쿠니모토 선수는 다행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선수도 오늘 본인의 역할을 정말 120% 해주면서 지금 강원의 무실점에 1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예. 디에고 짧게 이현식 안 이루어졌습니다. 디에고 디에고 나옵니다. 디에고 챙겨갑니다. 디에고 디에고 슛! 손정현 동합습니다. 그러면 이현식 선수 잘 공간을 밀어줬고요. 싸움에서 이겨내면서 디에고 선수가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손정현 선수의 슈퍼 세브에 막혔습니다. 쿠니모토의 압박 돌아 나오는 이현식. 이현식 두 명 사이 이현식 노련합니다.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현식. 이현식 뒷공간 패스 측면 열렸습니다. 잘 연계됐습니다. 정승용. 정승용의 크로스 헤딩! 손정현!
대단합니다. 지금도 완벽한 정승용 선수가 측면을 허물고 예. 크로스에서 헤딩까지 했지만 손정현 선수의 슈퍼세브에 막혔습니다. 지금 또 연계됐습니다. 또 디에고. 디에고 앞에 떨어졌습니다. 공간이 괜히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디에고. 디에고. 김현은. 디에고 한번 잡고 들어가서 크로스. 슈팅! 막아내는 여성의 희망을 아직까지 살리고 있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KB 하나은행 K리그1 2018 14라운드 경남 대 강원의 맞대결 제니치의 결승골 강원이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했습니다.